제자굿입니다. 제자를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신따를 내는 굿이지요. 그냥 몇 년 전부터 이유 없이 계속 아프고 뭐 하루에 한 시간도 안 잤는데도 안 피곤했었고 그래서 병원만 계속 다녔어요. 근데 병원 다닐 때도 원인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고 약 처방도 없었어요. 그냥 저는 계속 아픈데 애기 아빠하고 병원 가서 결과를 보러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농담 삼아 그냥 친구끼리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아 왜 이유 없이 자꾸 아픈지 모르겠다 근데 신병 아니냐고 미쳤냐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점을 몇 번 보러 갔을 때 그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. 받아야 된다고. 아, 저 뭔데 저래 말하노? 이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안에 가셔! 전신당태자로 열심히 키우겠느라!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?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. 그냥 뭐 망설임 없이 그냥 갔으니까 저희 신님 믿음으로 어머님 믿음으로 여러 제자들의 믿음으로 잘 무덤덤하게 올라가신 것 같아요. 그냥 아무것도 거침없이 그냥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그게 또 앞으로 제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망설인다면 앞으로 가는 길도 똑같을 것 같아서 그 생각으로 저희 신을 믿고 거침없이 나갔습니다. 신들이 저를 많이 벌어먹어주고 살려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보답하는 의미로서 이제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집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진정맞이를 해요. 제자다 보니까 시끄러운 일도 많고 뭐 징소리 이런 소리도 많이 나잖아요. 근데 다 배려를 해주고 하시니까 나 또한 동네에 이제는 한번 어른들을 모셔놓고 그냥 어른들의 진정이지만 그냥 재미나게 그냥 한번 다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한번 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경사를 해요. 인생은 오늘 기자가 김영당이 터전에서 고래 선황제입니다. 근데 묻었고 덮어놨던 거 300년 전부터 곤시에 이제 할아버지가 진사 하사품을 받아서 이 골 전체 곤시 자손들이 이렇게 받드는 선황인데 그거를 지금은 시대가 변해갖고 닫아놓고 무시해버리고 눌렀던 선황을 다시 이제 제자가 이 골에 들어와서 선황의 모시라고 본받아서 제가 제 이래로 해서 개헌을 했습니다. 우리 이 동네, 나라,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거듭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로 되는 진짜 우리 선생님이 됐으면
되는 바람입니다.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